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생명과학과는 어떤 학과야? 구생명과학과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암 등의 인체의 각종 질환에 관련된 원인 등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을 수행할 차세대 첨단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야. 그럼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의 교육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는 의학적 기본 지식과 생명공학 분야의 첨단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실제 실습을 통하여 졸업 후 바로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의학 생명과학 기반 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어. 의생명과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어? 생명 현상의 원리를 밝히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미래 바이오 기술의 핵심을 습득하고 현대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또한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특성화된 교육 및 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차세대 첨단 의생명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기초와 응용 연구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과학과 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생명 과학과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는 재학생 전원이 교수 실험실에 배치되어 학과 심화 교육 및 실험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또한 방학 기간을 포함해서 6학기 이상의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학 중 학생 개인별 1개 이상의 논문 또는 특허 출원으로 사업화 주도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몰입식 교육 과정 운영으로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 각 분야 간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 와, 실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구나. 재학생 연구 참여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는 1학년 전공 기초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연구학생은 학과 교수들의 면담과 학생 본인의 관심에 의해 연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각 그룹 책임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그럼 어떤 연구 스터디 그룹이 있을까?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는 총 4개의 연구 그룹이 있어. 염증 반응 및 면역세포의 역할과 그 조절 기전, T세포를 활용한 면역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분자세포 면역학,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새로운 기능 부여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합성생물학, 심장 기능에 관련된 단백질,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는 그룹,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그룹 등이 있어. 이 연구 그룹들 안에서 각자의 실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돼. 와, 정말 다양한 스터디 그룹이 있구나. 그럼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졸업 후에는 해외 우수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국내외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학위를 취득하고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학교 교수 및 연구소의 전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또한 첨단 의료 분야 연구에서는 한정생명과학연구소, 아산생명과학연구소 등 의료생명공학 벤처사업, 병원 및 외과대학 연구원으로 취업하거나 다양한 바이오, 제약, 등의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국내외 생명공학전문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와, 그럼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건데 이과는 진짜 멋있는 학과인 것 같아. 여러 군데에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중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기다리고 있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든 환영이야.